그래서 제가 이거 뭐 웨이터 등록 된다 해갖고 솔직히 말해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. 뭐 요 며칠 전에도 한 4일 정도 돌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. 돌 작업하는데 평소에 같은 뭐 티가 들릴 정도인데 요번에 작업을 보니까 뭐 그냥 가뿐하게 들고 그냥 붐을 이제 많이 꽂혀도 차가 쏠림이 뭐 없더라고요. 뭐 선택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경북 영주에서 공삼 H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년입니다. 경력은 한 30년 정도 됩니다. 네, 오늘 작업 현장은 이제 수해로 인해서 이제 뭐 도로 사면이 유출되어서 지금 사면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뭐 이제 도심이 아니고 시골 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험지 작업이 많습니다. 뭐 석축 작업이라든가 각종 토목 현장에 뭐 공사 배치 같은 거의 뭐 투입 안 되는 장소가 없으니까요. 뭐 거의 뭐 현지 작업은 뭐 공사 배치 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전 장비도 현대 장비를 탔지만 시간상으로 11,000시간 정도 탔고 6년 탔는데 그리고 뭐 그 정도 타보니까 뭐 장구장도 없고 특별하게 뭐 소모품 정도만 이제 두 개로 갈아주면 큰 고장이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뭐 현대 장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웨이터 등록 된다 해갖고 솔직히 말해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. 뭐 요 며칠 전에도 한 4일 정도 돌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. 돌 작업하는데 평소에 같은 뭐 티가 들릴 정도인데 요번에 작업을 보니까 뭐 그냥 가뿐하게 들고 그냥 붐을 이제 많이 꽂혀도 차가 쏠림이 뭐 없더라고요. 뭐 선택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차 대비 이제 저RPM에서 작업이 되더라고요. 저RPM 작업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뭐 기름 소모가 약간 덜 되는 거 아닙니까? RPM 자체가 낮으니까. 뭐 날아치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RPM에서 동작하고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. 작업하는데 힘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. 예, 항상 뭐 좀 뭔가 여유가 있는 느낌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연료는 제가 이제 보통 풀 작업을 하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였습니다. 그러니까 연료 탱크는 뭐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보충하니까 능력한 것 같습니다. 예, 소음은 제가 봐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. 저번 장비 같으면 다이얼만 돌렸으면 그, 아, 내 RPM이다. 이게 딱 감이 왔는데 지금 차 같으면 제가 뭐 그냥 슬로우로 있다가 뭐 RPM을 1600이나 1700 올려도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저 RPM이나 고 RPM이나 이게 소음이 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레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. 차 실는데 레버가 너무 부드러워서 저도 솔직히 장비 경력 30년 됐지만 조금 헤맸습니다. 극복되었습니다. 너무 부드러워서.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한 며칠 정도 작업을 해보니까 이제 손에 이제 감도 오고 하니까 너무 더 편하고 좋습니다. 거기가 솔직히 그 시야를 많이 가렸습니다. 탱크가 블록하게 올라와 있으니까. 근데 그걸 이제 안으로 이제 내장시키고 측방, 후방 카메라를 달아놓으니까 운전선 쪽에 저희가 이제 뭐 얼굴만 돌리면 확인이 되지만은 우측은 이제 확인 안 되니까 항상 그게 어디 가면 조금 더 들어가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운전석에 앉아서 그냥 딱 확인이 되니까 참 그거는 개선이 잘 됐다고 봅니다. 이번 장비는 에어컨 송풍구 바람이 약해서 옆에 선풍기를 하나 달고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장비는 바람도 잘 나오고 시트가 풀시트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선풍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공감은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비가 맞으면 안 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지금도 안에 보면 로프라든가 이런 걸 거기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. 그건 정말 개선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. 라인을 자체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위에 상부로 되어 있어갖고 헤드라이트도 저번 차가 뜨면 옆에 측면에 두 개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붐 하단에 붙어 있어갖고 사이에서 이제 걸치는 거 있어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엔진 계통에도 통풍구를 이제 뭐 많이 보니까 이제 등력을 시켰더라고요. 온도가 지금 35도, 36도씩 올라가는데도 작업해 보니까 온도메다가 거의 뭐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개선이 참 엄청 된 것 같습니다. 최고 이제 만족스러운 점은 저도 이제 뭐 중량물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웨이터가 증액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써보니까 제가 이제 뭐 중량물 작업을 해보고 하니까 참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실내도 뭐 많이 이제 개선되어서 일단 공간도 뭐 같은 면적이 좀 약간 이제 개선했으니까 더 넓어 보이고
이제 일단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저 쳐다봤지만은 뭐 일단 이제 하부가 풀 가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저번 차도 한 6년 운영했지만은 뭐 경사면이나 헌지에서 계획이 이토저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 뭐 헌지에서 작업해도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